산술 평균 치 제일 위에 찍어놨네요. 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6번 보겠습니다. 표준 주택이 나왔습니다. 골고루 냈네요. 개별 공시지가, 편지 공시지가, 편입 주택 이렇게. 뭐 차라리 이게 안배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짧은 게 문제가. 이건 뭐 아는 사람은 0. 뭐 아니 1초나 2초 만에 풀어버릴 것 같아요. 옳은 거 모두 찾아내는데요. 공시사항. 집은 나와야 되고요. 대지 면적 형상 나와야 되고요. 임시 사용성이 용도 지역 나와야, 다 나와야 되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예, 5번이 답입니다. 여보세요. 집은 가격, 대지 면적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성인, 임시 사용성인이 포함.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도 들어가고요. 모두 다 들어갑니다. 예, 뭐, 어쨌든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은 이제 30회 기출 문제인데요. 지가 공시 옳은 거. 자, 이렇게 되면 지가 공시니까 편지하고 개별 공시가 둘다 질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가 공시 옳은 거. 1제곱미터 기준이지 3.3제곱 하는 거 아니다 했죠. 농지 보존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지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에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예. 2번도 틀린 겁니다. 아닌이 빠진 겁니다.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닐 때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 대상인 하면 틀린 거죠. 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 여기다가 들어가야 되네요. 아닌.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가 되고 감정평가법인이 개별적으로 할때 기준이 된다. 이것은 개별 공시지가 아니고 편지 공시지가죠. 이게 틀렸죠. 지상권이 설정되었을 때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해야 된다. 맞습니다. 용도 지역이 공시사항에 포함되죠. 이렇게 종합 문제 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짧게 부분만 내가지고 거의 뭐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도움은 되겠죠. 수험생에는. 그러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손해죠.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럼 이 7번이 지가고 8번은 또 개별 공시지가니까 역시 지가 기준으로만 지금 두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세 문제 중인데요.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편지 선정 착오 있음을 발견할 때는 지체 없이 정정해야 된다. 맞고요. 다만 심의 거쳐야 되죠. 관계 공무원이 출입하고자 할 때, 관계 공무원이 출입하고자 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 이게 틀렸잖아요. 성인 없이 출입할 수 없다. 50% 이내에 지급 보조할 수 있다. 맞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뭐, 대부분이 무난하게 다 맞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공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맞습니다. 3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되었다. 그러면 이게 주택은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이 공시 기준일이 되는 건 맞는데, 산정 공시하는 것은 9월 30일이죠. 9월 30일. 결정 공, 요거는 공시일이거든요. 요거는, 6월 1일은 공시 기준일이고, 공시 기준일하고 공시일하고 꼭 구분하세요.